속보 뉴스. 위들의 극찬 손흥민 에너지 레벨 엄청나. 위대한 팀플레이어. 전 잉글랜드 대표팀 레전드 BBC 해설가 크리스 웨이들이 올 시즌 슈퍼선 손흥민의 활약을 극찬했다. 웨이들은 20일 BBC를 통해 손흥민은 올 시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올 시즌 이번에 국제대회를 다녀왔는데도 해리 케인, 델레 알리가 빠진 토트넘에서 종횡무진 팀을 위해 활약하며 가장 돋보이는 선수가 됐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18일 열린 맨시티와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에서 멀티골을 몰아치며 토트넘의 첫 4강행을 이끌었다. 20일 맨시티와의 리그 경기에서도 팀 승리를 책임지지는 못했지만 강력한 역습과 가공할 스피드로 맨시티 수비진을 괴롭혔다. 위들은 손흥민이 올 시즌 쌓아올린 골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큰 경기에서 보여준 엄청난 임팩트다. 토트넘의 맨시티와의 챔피언스 리그 8강전이 대표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손흥민의 에너지 레벨은 엄청나다. 그의 움직임은 뛰어나고 기술적으로도 매우 강하다. 운동장 어디서든 그는 골을 넣고 찬스를 창출하는 위대한 팀플레이어라고 극찬했다.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멀티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18일 오전 4시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2019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멀티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이 토트넘 공격을 이끌었다. 토트넘은 4-1-2 카드를 꺼냈고 손흥민은 루카스 모라와 함께 투톱으로 경기에 나섰다. 두 선수 밑에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위치했다. 토트넘은 전반 4분 만에 라힘 스털링에게 일격을 당했다. 그러나 곧바로 동점골을 만들었고 주인공은 손흥민이었다. 전반 7분 델레 알리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오른발로 강하게 때린 공이 골키퍼 맞고 굴절돼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손흥민은 멈추지 않았다. 전반 10분 두 번째 골로 승부를 뒤집었다. 전반 10분 페널티 박스 내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이 강력한 슈팅을 때렸고 공이 골망을 시원하게 흔들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실시간 속보를 전하며 해리 케인이 누구? 손흥민이 있다. 손흥민이 또 다시 골을 넣었다. 그는 골문 먼 구석을 바라봤고 득점을 위해 센세이셔널한 노력을 기울였다. 에데르송이 몸을 뻗었지만 막을 수 없었다. 이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손흥민을 극찬했다. 한편 토트넘이 이후 두 골을 실점하며 맨시티에 2-3으로 끌려가고 있다. 손흥민이 소속팀의 새 홈구장에서 연이어 축포를 터뜨리면 새 역사를 만들고 있답니다. 4월 10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결정적 득점포를 쏘아 올린 손흥민은 중계 카메라를 향해 화끈한 한마디를 날려 화제를 모았답니다.
손흥민은 이날 소속팀 새 홈구장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2019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후반 33분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1대 0 승리를 이끌었답니다. 지난 4월 4일 크리스털 팰리스와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개장 첫 골을 터뜨렸던 손흥민은 이날 이 경기장에서 치른 첫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첫 골을 넣으면서 또 하나의 역사를 남겼답니다. 손흥민, 토트넘의 유일한 존재감을 보였다. 토트넘이나 맨시티나 이날 경기는 중요했다. 모두가 승리를 원했다. 맨시티는 치열한 리그 우승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남은 경기를 모두 잡아야 하는 처지다. 토트넘의 경우도 내년 시즌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위해서는 4위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맨시티는 리버풀과 승점 1점을 두고 1위 다툼을 하고 있다. 토트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전통적인 EPL 강팀들이 모두 4위권 싸움을 하기 위해 모여있다. 아스날, 첼시, 맨유가 단 3점 차이로 밀집되어 있다. 이 중 두 팀은 내년 시즌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못한다.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맨시티가 보다 여유롭게 선수들을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었지만 토트넘은 그렇지 못했다. 더블 스쿼드로 모든 선수가 최상위라고 봐도 문제가 없는 맨시티와 달리 토트넘은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너무 적었다. 더욱 중원을 지배하는 시소코가 챔피언스 리그 2차전에서 부상으로 빠지며 오늘 경기도 나서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오늘 경기의 승패는 너무 일찍 판가름이 났다. 만약 손흥민의 첫 슛이 골로 연결되었다면 결과 역시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 왼쪽에서 존 스톤스를 가볍게 제치며 슛을 했지만 에데르송의 선방에 막혔다. 가까운 포스트를 노렸지만 에데르송은 이틀 전 당한 수모를 다시 당하지는 않았다. 반대쪽 포스트를 보고 슛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지만 그만큼 각이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최고의 움직임과 슛을 했다. 이런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조직력과 팀워크, 그리고 그런 전술을 모두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의 레벨은 전반 5분 완성되었다. 베르나르도 슈바가 왼쪽에 있던 아구에로에게 완벽한 패스를 했다. 득점 선두인 아구에로가 욕심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어린 보든에게 패스를 했다. 자신보다 더 완벽하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에게 양보를 한 아구에로의 이 선택이 오늘 경기 승패를 갈랐다. 맨시티의 미래를 책임질 보든에게 감격적인 골을 선사한 아구에로의 판단 하나는 그들의 힘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었다. 골이 나오는 과정에서 완벽한 조직력으로 토트넘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은 이틀 전 경기에서도 수시로 나왔다. 그만큼 맨시티는 잘 훈련된 팀이라는 의미다.
토트넘 역시 대단한 팀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실점 후 수비 조직을 재정비해 추가골을 내주지 않았으니 말이다. 상대 전술에 바로 적용해 대응하는 전략은 결국 포체티노 감독을 위대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손흥민은 충분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전반 14분 손흥민의 패스를 시작으로 모우라가 앞으로 내준 공을 에릭센이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에데르송에 막혔다. 이틀 전 경기에서 세 골을 내준 에데르송이 더는 골을 내줄 수 없다고 단단히 다짐을 한 듯 오늘 경기에서 에데르송의 움직임은 무척이나 뛰어났다. 전반 16분 손흥민에게 다시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에릭센이 상대 뒤쪽으로 찔러준 공을 손흥민이 몰고 가 골키퍼와 1대1로 맞섰으나 뒤따라온 수비수 라버로트의 환상적인 슬라이딩 태클이 모든 것을 막아버렸다. 맨시티 핵심이자 세계 최고 수비수 중 하나인 라포르트 역시 이틀 전 철저하게 손흥민에게 당한 것을 잊지 않았다. 전반 44분 상황은 손흥민의 존재감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토트넘 미드필드 지역에서 홀로 공을 몰고 가는 손흥민. 그런 손흥민을 막기 위해 맨시티 수비수들이 모두 가세했다. 물론 수비수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까지 손흥민의 질주를 막기 위해 모이는 과정은 압권이었다. 맨시티 진영의 골키퍼를 제외하고 5명이 이상의 선수가 손흥민의 질주를 막았다. 하지만 맨시티 선수의 몸에 맞서 앞으로 다시 뛴 공을 잡아 슛을 했지만 다시 에데르송에 막혔다. 그 짧은 순간의 타이밍을 에데르송이 놓치지 않았다. 각을 좁히며 과감하게 앞으로 나와 수비수가 옆과 뒤에서 압박하는 상황에서 손흥민의 앞까지 막아버린 골키퍼로 인해 득점은 실패했다. 왼쪽에서는 모우라가 있었다. 그가 보다 현명한 선수였다면 왼쪽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고 아크 서클 쪽에 머물렀어야 했다. 맨시티 선수들이 모두 손흥민을 에워싼 상황에서 패스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슛인데 맞고 나올 경우 왼쪽이 아닌 중앙 쪽으로 흐를 가능성은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다. 손흥민의 질주가 얼마나 빠르고 파괴적이었지만 에데르송의 선방 후 잘 드러났다. 공이 선방에 막혀 튕겨나온 상황에 토트넘 선수는 아무도 없었다. 손흥민을 따라 압박해야 했지만 그 정도 스피드를 내지도 못했다는 의미가 되니 말이다. 혹자는 개인이 없어서 볼 결정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오늘 경기에서 맨시티의 골문을 열 수 있는 이는 없었다. 이틀 전 당한 수모를 갚기 위해 각성하고 나선 선수들의 압박과 조직력은 그 누구도 뚫어내기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토트넘은 맨시티에 0대1로 졌다. 한 경기를 덜치는 아스날이 승리하면 순위는 바뀐다. 메뉴 역시 승리하게 되면 67점으로 토트넘과 동률을 이루게 된다. 말 그대로 치열한 순위 싸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토트넘의 오늘 패배는 아쉽다. 후반 핸드볼 파울이 있었지만 심판은 무시했다. 이틀 전 핸드볼 논란을 의식이라도 한 듯 철저하게 맨시티의 편에 선 심판으로 인해 승점을 빼앗긴 토트넘으로서는 남은 모든 경기를 승리해야만 내년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다.